오늘은 빤이라는 단어를 볼 텐데요. 이두 표현을 중국어로 얘기해 보실까요? 한달 반, 혹시 이 순서 그대로 이거 위에 빤이라고 하셨는지요? 너한테 반 줄게. 개인이 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? 빤은 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, 한 가지는 양사 바로 앞과 양사 바로 뒤에 쓰이는 거지요. 빤, 거 위에, 양사 앞에 쓰이거나, 이거 빤 위에, 양사 바로 뒤에 쓰입니다. 이거 위에 빤, 이렇게 말하면 틀립니다. 이거 빤 위에. 그 다음에 양사가 없는 경우, 절반이라는 단어를 쓸수 있겠지요. 절반을 너한테 준다. 내용이 50%라면, 개인이 이 빤의 형태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. 절반으로 나누다 라고 얘기한다면, 사실은 두 조각의 반쪽짜리라는 뜻입니다. 그럴 경우에는 량반이라고 얘기하지요. 푼청 량반. 반으로 나누다. 회화체에서는 이반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겠지요. 50%라는 의미로 반이라고 할 때는 이반을 써주셔야 합니다. 회화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보겠습니다. 여배우가 자기한테 무슨 역할 좀 달라고 작가를 찾아온 경우입니다. 我已经快半年没有接到戏了，连半个代言也没有。 나는 이미 거의 반년이나 무슨 극을 받아서 해본 적이 없어요. 광고 반토막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. 代言, CF를 얘기하지요. 我已经快半年没有接到戏了，连半个代言也没有。我已经快半年没有接到戏了，连半个代言也没有。 我已经快半年没有接到戏了，连半个代言也没有。我已经快半年没有接到戏了，连半个代言也没有。我已经快半年没有接到戏了，连半个代言也没有。我已经快半年没有接到戏了，连半个代言也没有。 유사한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. 사생아 아들이 있는데, 那是要给他多少? 그러면 그 아들한테는 얼마나 돌아가게 되는 건가요? 您女儿一份，她一份，一人一半呐。 당신의 호적에 올라 있는 딸이 절반, 호적에는 없지만 당신의 사생아인 아들이 절반, 한 사람이 절반씩 가지게 됩니다. 那是要给他多少？你女儿一份，他一份，一人一半。 那是要给他多少？你女儿一份，他一份，一人一半。那是要给他多少？你女儿一份，他一份，一人一半。那是要给他多少？你女儿一份，他一份，一人一半。那是要给他多少？你女儿一份，他一份，一人一半。那是要给他多少？ 양사를 끼인 용법들을 보겠습니다. 我也不跟你说了，话不投机半句多，开你的车吧。 나도 당신이랑 이제 그만 이야기하겠다. 말이 안 통하면 반마디도 많다.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랑 말 섞기 싫다. 이런 얘기지요. 차나 몰아라. 관용어 원문을 보겠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관용어인데요. 酒逢知己千杯少，话不投机半句多。 술자리에서 지기를 만나면 천 잔이 적고 말이 안 통하면 반마디가 많다. 我也不跟你说了，话不投机半句多，看你说的。我也不跟你说了，话不投机半句多，看你说的。我也不跟你说了，话不投机半句多。 절반 이반의 형태를 다시 볼까요? 你给我把儿子生了，我名下的产业。 이반 꾸이니 선보는 자리인데요. 당신이 나에게 아들을 낳아주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다.
我名下的产业一半归你，你给我把儿子生了，我名下的产业一半归你，你给我把儿子生了，我名下的产业一半归你，你给我把儿子生了，我名下的产业一半归你，你给我把儿子生了，我名下的产业一半归你，你给我把儿子生了，我名下的产业一半归你，你给我把儿子生了，我名下的产业一半归你。